번더미국에갔다오는그돈이면내가뭘할수있을까라고생각하다가아잡지한권을낼수있겠구나라는생각에다다릅니다한권의책은한사람의인생을변화시킨다라는이야기가있죠사실뭐사업을하겠다거나이런생각을해본적은없고그냥책한권을만들었을때그책을읽은사람의삶이변화하고그리고그사람의주변이변화하는것그게결국은세상을변화시키는단초가될거다그런생각으로책을만들기시작했어요66100을처음시작하면서무슨이야기를이안에담으면좋을까라고생각하다가정말다양한사람들의이야기를담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했어요근데우리보통커플인터뷰라고하면되게선남선녀라고보통얘기하는잘생기고키큰남성그리고예쁘고날씬한여성이런커플들을보통인터뷰하게되잖아요근데저는그사람의외모나체형이런것과상관없이서로를너무아끼고사랑하는그런커플들을좀인터뷰해보고싶었어요예를들면서로술친구로만났다가아직도서로같이뭔가를먹는걸좋아하는먹는것자체가너무즐거운그런커플을인터뷰하기도하고뭐랄까나만의러브스토리이런것들있잖아요누군가를좋아했던경험혹은내가누군가에게좋아하는어떤마음을받았던경험그런이야기를담기도하고맛있는걸맛있게먹는것의중요성여러분알고계세요여러분맛있는걸맛있게먹는건정말중요한거예요근데우리는길티플레저라고하죠먹는걸맛있는걸먹으면서도죄책감을가지는그래서제가이노센트플레저라는개념을만들었어요맛있는걸맛있게먹기왜그개념을생각했냐면제가대학다닐때혼자서치킨을두마리까지먹었거든요치킨두마리그렇게많지않아요네근데어느날뒤돌아보니까이너무아까운거예요무슨맛인지모르고그냥치킨을먹는다는것자체에너무집중해있었더라고요제가그래서작정하고맛있게먹어보자그래서감탄을연발하면서어느날은야정말맛있다진짜맛있다라고먹었는데반마리를못먹었어요여러분어떨때먹으세요스트레스받을때스트레스받을때배고플때먹고싶을때가아니고스트레스받을때먹는거예요근데스트레스를풀려고먹었는데스트레스를받아요 그거너무이상하잖아요너무이상한일이잖아요그래서그런맛있는걸맛있게먹을수있는얘기아니면예를들면어떤음식을더맛있게조리하는방법이런것들을담은이야기66100어떤의미인가궁금하시죠저희로고가66100이이렇게인피니티그무한대모양으로붙어있어요사이즈너머에당신의무한함에대해서이야기합니니다여자66사이즈남자100사이즈가기성복의마지노선이에요거의그렇습니다영캐주얼백화점에가보시면아마그정도일거예요그안에들어가지못하면사회에서낙오된것처럼뭔가사회에서나를받아주지못하는어떤그런존재가된것같은기분이들더라고요그래서그게아니어도그사이즈너머에도사람이있다그런이야기를하고싶었어요그리고왜하필이면돈도많이드는데웹매거진도아니고종이매거진을만들었느냐이런얘기를물어보시더라고요여러분세상에악플러들참많더라고요네악플러들참많아요근데그가장많이타겟이되는것은여성그리고뚱뚱한여성못생긴여성세가지모두해당된다고생각을하시더라고요온라인에계신분들은제가그여러번기사에소개되고그러면서굉장한악플에시달렸어요그런경험을그제가돕고싶은혹은제가응원하고싶은모든사람들에게겪게하고싶진않았거든요그럼어떤매체를통해서내얘기를전할수있을까하다가책을선택하게됐어요비용도많이들고비효율적일순있지만저는그런생각을했거든요우리책을온라인이아닌오프라인에서구매해서그걸읽어보고다시온라인에악플을남기는사람이면찾아서선물을드려야된다네찾아서상을줘야한다그정도로관심이높은사람이라면그쵸
그런 것들에서 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효율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네. 출판 시장이 요즘 너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책을 만들고 나서 전 세계에서 메시지들이 날아옵니다. 고마워.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이제껏 나는 내가 늘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는데 저의 이야기 혹은 66100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아요. 전 세계에서요. 사실 잡지를 만드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런 메시지들이 한 번씩 날아듭니다. 그럼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근데 뭐 아쉽게도 책의 인쇄는 지금 잠시 중단한 상태지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온라인 SNS를 통해서 꾸준히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는, 그 한 사람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상의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세상이 오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늘 봄으로만 이루어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겨울이라고 계절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봄에도 나름의 아름다움, 나름의 어려움,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마찬가지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멀리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계절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너무 예쁜데? 아니면 화장이 잘 먹었어 라고 칭찬한다면 그래 고마워. 아니야 말고 고마워. 아니면 나도 알아 라고 얘기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와 달라질 거예요. 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네.